동체 상태 양호. 작전을 개시한다. 오호, 특별한 영혼들이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 자, 이리 가까이 와라.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너는 단순한 입체 형상이 아니군.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목적은 뭐지? 목매한 인간들이 감히 나의 허상을 만들어 장난질을 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내 형상을 모방한 모든 존재에 깃들 수 있지. 차원종이 자신의 입체 형상을 제어하고 있는 거로군. 그렇다면 나는 진짜 차원종과 다를 게 없어. 차원종은 처리한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참으로 늠름하구나. 네 영혼,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영혼 모두가 오로지 전쟁을 끝내겠다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싸우고 또 싸우는 너희는 진정한 전사다. 나를 분석 중인 건가? 그만둬라. 솔직히 기분 나쁘니. 두 영혼의 전사여, 나와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 네 목적은 분명 모든 전쟁의 종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가? 아예 너 자신이 적들의 차원으로 넘어와서 좀 더 확실하게 적을 처리해버리는 게 말이다.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나를 시면 속에 가둔 군단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 죽음을 선물하는 게 나의 바람 중 하나지. 너는 그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존재다. 아름답고 강한 너야말로 죽음이다. 만일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너를 우리 차원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리고 네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마. 원한다면 마지막에는 내 목도 주도록 하지.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 싸워라. 그리하면 네 바람도 이루어질 거다. 너라는 죽음에 대응하기 위해 군단은 총력을 기울일 거다. 너희 세상으로의 침략은 불가능해지겠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다. 근사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말이 많군, 차원종. 네 말은 내 회로에 자꾸만 노이즈를 일으킨다. 어쩔 수 없지. 내 총소리로 네 목소리를 죽이는 수밖에. 청소할 시간이다. 뜨거. 벌칙 제작 개시. 이유가 무엇이지?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냐? 교전 중에 네 제안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아무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정리한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기다려라, 차원종. 그래, 기다리고 있겠다. 네가 내게로 올 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권능을 내려주겠다. 그리 되면 너는 진정한 죽음이 되리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죽음이 되는 거다.
임무 완료. 복귀하겠다.